원래 이렇게 불안증이 심해요? 전혀 그런 성격 아니었는데 지금 10년 동안 떨어져 살고 돈만 그제 딸하고 와이프한테 대면서 제가 그냥 불안증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고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또이 심장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아 하고 내가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이게 애들 공부 시킬 거다 시켰거든요. 이쯤 되면은 그쪽에서도 그쪽 삶 세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아니 제가 무슨 봉인지 뭐 놓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불안증이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이혼을 안 해줘서 지금 저한테 전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좀 이혼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저한테 매달 받아가는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아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하려고 해서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제 삶을 살 만한 어떤 지금 길이 안 보여요. 그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무석인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앉자마자 뭐, 나 이혼하러 왔어요. 나 불안증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근데, 급하긴 되게 급하신가 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네가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막 화가 나고, 얼마나 지쳤으면, 먼저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 오죽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제 손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인생에 그냥 그 끝자락에 몰린 기분도 들고, 마음도 좀 울적하고. 아, 딸이고 그 마누라고 그냥 다 그냥 끝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딸하고 마누라 딸 유학 보낸 거예요? 네, 유학 보냈는데, 그 공부하는데 돈 들어가, 또 골프 배운다고, 또 마누라는 왜 덩달아 골프를 쳐? 제가 그거 되느라고, 집 팔고, 카드 대출, 은행 대출에, 그리고 아파트 지금 50평짜리 살았는데, 지금 저 6평짜리 원룸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당신도 잘못했잖아. 그럼 왜 애초에 왜 보내? 왜 보내놓고 이렇게 지금 와서 막 흥분해 강분을 하고 있어. 아, 또 나중에 저 엄마 할까봐, 애네 애대로 비싼 공부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자기 성공 못하네. 뭐, MBA, 뭐, 미국, 뭐, 그, 경영학 무슨 학위를 따야 된다는 둥, 나중에 뭐, 아빠 호강시켜준다는 둥, 뭐, 그런 얘기 해놓고서, 지금은 뭐,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네끼리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아까 딸내미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 보낸 만큼에 성공을 했나요? 아유, 그, 뭐, 저기, 공부는 다 끝냈다고 하는데, 뭐, 성적이 시원치 않은지, 취업도 안 되고, 지금 거기서 그냥, 와이프랑, 뭐, 골프치면서 버티고 있어요. 딴거뭐 없어요? 공부를 하러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뭐, 누구 말대로, 뭐, 상류층 행세를 하려고 간 건지, 사실 저도 이해가 좀안 가거든요. 제가 거기 현재 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지 그냥 돈만 내고. 당신이 답답한 짓을 했잖아. 당신이 지금 숨이 막히는 이유는 뭐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겠고, 왜 저기서 저렇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똑부러지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가서 뭐 아빠 나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라도 전해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짜증은 내야 되는데 뭐 말은 하도 못 내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터진 거잖아. 작년 재작년부터. 처음에 보낼 때는 공부 어떻게 하고 있고, 생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저한테 다 이제, 뭐, 그,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런 거다 전달하고, 뭐, 애들 또 공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상세하게 얘기할 것처럼 갔는데, 뭐, 거의 전화도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할 정도고, 그리고 그 여자, 제 와이프는 거기서 막 성교 모임도 아니고, 그런 거막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뭐,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제가 보낸 돈이 잘 쓰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잘 쓰이고 있죠. 얼마나 잘 쓰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속해주는 신랑 없겠다. 막말로 얘 학교 보내놓고, 얘 왔다 갔다 자기만 조금, 뒤에서 좀 봐주면 되고, 자기 혼자 뭐 누룰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딨어. 근데
여기서 지금 나한테 아까 이혼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죠. 네. 그 이미 이혼을 하려 마음 먹었으면 7, 8년 전, 5, 6년 전에 그 전에 이별수를 막아 가버렸어요. 두 분이서. 아이고, 다 써버렸네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냥 막 짜증나고 막 불안한다고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고 네. 이 두 분이 이별 수가 분명히 비쳤거든. 이별 수를 떨어져서 살면서 그걸 액땜을 해버렸잖아. 아이고. 떨어져 이미 살아버렸잖아. 네네. 어? 12년을 떨어져 살았어. 13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렇죠. 얼마를 떨어져 살았어요? 12년 정도. 12년? 네네. 이미 이때 공방살에 이별 수를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액땜을 다 해버렸잖아. 지금 와서 그래서 이별을 한다. 뭐, 이혼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이별은 했어. 도장만 찍지 않았다 뿐이지. 떨어진 산 자체가 해외로 가면서 이미, 요번, 나 잠깐 갔다 올게 이별을 했단 말이지. 그 이별을, 이혼수를 막아가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혼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냥, 본인은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별은 하고 살지만은, 그냥 와이프, 그, 자체에서, 와이프 이름 빼고 내 이름 빼서 따로 그냥 완전히 떨어져 살고 싶다는 거고 완전히 이혼 도장 찍고 싶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명백하게 그거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숨 막힌 거 그냥 나 혼자 그냥 아우 이제 나 혼자다 정말. 나 이제 너 애들 애 너 키워만치 키워놨고 너네들 내가 보상할 만큼 나 노력해서 내가 봐도 쎄빠지게 고생한 게 보여요. 얼마나 너무 고생을 너무 혼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조상 탓도 아니에요. 신 탓도 아니에요. 인간 탓인 거지. 인간 욕심의 탓인 거야. 어? 욕심의 탓에 내가 너무 버거운 삶을 10년, 12년을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어쩌면은 뭐 걔가 공부를 성공해서 뭐 우리 집안 더 일으키고 나중에 나도 와이프도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는 그 욕심이 애초에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걸 나쁘다고 말은 안 해.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애국에서 살리는 맞아. 아이가. 아, 그래요. 맞아요. 그건 잘 보냈어요. 근데 공부 쪽은 아니란 뜻이에요. 아까 뭐 뭐라고요? 뭐 MBA 경영학 MBA 회사, 들어갈 뭐. 능력도 안 되고 그 근처도 가지도 못해요. 뭐 저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응? 그냥 어디 시시껄렁한 대학 보내고. 네. 그냥 애초에 그냥 외국 데리고 나가서 뭐 친구가 뭐 그런 친구가 있었다든지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내 애기가 큰 배스를 뭐 그 사주를 갖고 나와서 그렇게 키우려는 것은 부모들의 욕심인 건 알아. 네. 그러나 얘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야. 공부하고는 차라리 애처는 쪽으로 차라리 애초에 빼든지 그랬으면 더 오히려 좋은 성과의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애를 봤을 때 애가 성공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더 이상 좋은 게 어딨어. 그렇죠. 근데 지금 봤으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지금도 계속 돈은 더 돈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해외 생활에 내가 미치는 것 같고 정말로 무늬만 부부였다 뿐이지 무늬만 자식이었다 뿐이 무늬만 자식이 어디 있어 내 자식인데 그런데 뭔지를 모르게 내가 정말 애토리 정말 애토리에 진짜 그 무한정한 애토리에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해외 나갈 때쯤에 아무래도 우리 부부끼리 좀 권태기가 있었거든요. 여자들, 이 와이프도 자꾸 이렇게 동호회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집에 시간 많이 비우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딸이 막 그렇게 경영학 석사 될 만큼 그런 제목이 아니었는데, 와이프가 계속 할 수 있다고 뭐 애도 좀 이렇게 부추기고, 저한테도 막 부추기고 해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와이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그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와이프 머릿속에 자기 노는 그림이었겠지. 예, 예, 예. 자기가 해외 나가서 노는 그림이었지. 그 자기가 애 핑계 삼아. 근데 애를 키우려고 생각했던 건 있는데, 애가 그 정도의 공부 끈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전혀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이별수를 묻는다면, 이혼수를 묻는다면 이별수는 이렇게 액땜을 해서 갔어요. 이혼수를 이렇게 액땜해서 간 거예요. 이별도 이별이에요. 그 해외 나가면서 공방살, 이혼수 다 이별수 그것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사세요. 이혼 뭐 꼭 이 도장에 찍어야지만 뭐 이미 마음속에서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거 금전적인 부분과 좀 계속 보채고 막 괴롭힐 텐데. 더 이상 나는 굳이 무당한테 물어본다면 네.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만 대주라고 싶어요. 왜냐면 그 자기들 풍류 속에 더 이상은 내가 돈 대주세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 듣고 결심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두 거기서 우리가 호의호식이라 그러죠. 네네.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내 몸 이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해줄 만큼 해주셨고요. 아유, 제가 어리석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고생하셨어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